장모님이 그걸 어떻게? 전희숙은 더 큰 걸 노리고 있다고요. 이모 왜 잊어요? 너 무조건 재벌이랑 결혼해야 돼. 그래야 네 팔자가 편해. 싫다고. 그러지 말고 한번 고백해보지 그래. 아, 강 작가 책 정리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. 무슨 소리야? 기사님! 아, 정말 이런 식으로 운전하실 거예요? 근데 이따위로 먹어라! 죄송. 그럼 전인숙 대표님은 어떻게 되시나요? 나는 아웃이야.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. 어머니. 너까지 됐지 왜 이러는 건데? 어머니 친딸. 맞죠?